네, 안녕하십니까. 이상로의 빨간 주식입니다. 저희 빨간 주식이 유튜브 채널 리뉴얼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하고 수요일은 주식 투자 아이디어라는 컨셉으로 오후 4시에 업로드가 되고요. 금요일 같은 경우에 주식 꿀팁이라고 해서 주식에 대한 투자 노하우를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집니다. 마찬가지로 오후 4시에 업로드가 되고, 그리고 매일 오후 6시에는 오늘장에 대한 핵심 이슈와 그리고 시장에 대한 추천주까지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주 월요일 밤 10시에는 주식 스터디, 주식 공부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해주시면 제한테 큰 힘이 되니까요. 꼭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주제에 대한 부분 한번 같이 보실 텐데요. 자, 우선 오늘 코스피가 0.38%가 이제 상승 마감을 했고, 코스닥이 0.05% 약보합권에서 마감이 되는 모습인데, 저 환율이 1115원 43전을 기록을 하는 움직임입니다. 우리가 오늘 시장에서 일단 외국인들에 대한 매수가 다시 한번더 유입이 되면서 시장을 조금 이끄는 모습이었고, 우리가 이 외국인들이 지금까지 보면 좀 전기전자라든지 또는 자동차에 대해 좀 집중적인 매수를 좀 보였다면, 최근에 이제 경기 회복세를 틈타 가지고 바닥권력이 있던 종목군들에 대한 매기세가 꽤 유입되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요. 자, 마찬가지로 연기금은 현재 매도를 오늘도 나타내는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연기금에 대한 리밸런싱 회의가 열렸음에도 상당히 어떻게 보면 이제 보수적인 결정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연기금 여전히 매도세를 나타내고 있다, 그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매도를 할 것을 좀더 줄였다라는 의미지, 매수를 한다는 개념은 아니겠죠. 그래서 연기금은 아직도 보수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지수적으로 봤을 때 3000포인트 전후에 대해서 매수세가 들어오는데, 증권력 같은 경우에는 연기금에 대한 매수가 들어오기는 조금 힘든 구간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코스닥은 일부 하락으로 마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거의 뭐 약보합권에서 마감했는데, 그래도 일단 지수는 크게 빠지진 않았습니다. 0.05% 하락을 했으니까요. 대신 안에 내용을 보면 연기금에 대해서 일부 매수가 유입되는 모습도 나타났지만, 개인들이 오늘 시장을 이끌어가는 움직임이었다, 그렇게 볼수 있습니다. 자, 오늘 두 가지 주제 한번 정해봤는데, 첫 번째는 존슨앤존슨 백신. 아, 이거 큰일이 났습니다. 이제 이 백신이 다시 접종 중단이 됐는데, 글로벌 증시에 대한 미치는 영향 한번 같이 알아보고요. 두 번째는 LG전자 그룹 마그나 협력사, 지금 합자 회사를 추진하기로 했는데, 애플카에 대한 협력설이 다시 한번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한번 오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장 추천주도 같이 볼 텐데요. 우선 수급부터 봐야겠죠. 오늘장 수급, 금액별로 그리고 수량별로 나눠서 한번 같이 볼 텐데요. 삼성 엔지니어링, 삼성전자, LG전자, 기업은행, 대한전선, 동국제가 순으로 매기세가 유입되는 모습이었고, 특히 이제 삼성 엔지니어링에 대해서 매기세가 5천원 만에 지금 유입되는 것은 좀 눈여겨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삼성 엔지니어링에 대한 부분 차트를 한번 같이 보시면요. 지금 바닥권역에서 지금 삼성 엔지니어링 매기세가 들어오는 모습인데, 자,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자, 일단은 지금 현재 삼성 엔지니어링이 한국 가스안전공사와 방호 제품에 대한 업무 협약을 맺었다라는 뉴스가 오전에 좀 있었고요.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이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 사실 주가적인 부분을 본다면 카락폭 상당히 컸죠. 17만 5천 원대부터 시작해서 현재 앞에 저가가 6,900원이었으니까 상당히 빠지는 모습이었고, 자, 마찬가지로 지금 수급을 보더라도 오늘 외국인들이 상당히 유입되는 움직임도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바닥을 좀 다지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수 있고요. 이 삼성 엔지니어링뿐만이 아니라 현재 우리가 조선주도 마찬가지로 반등을 조금씩 붙여내는 모습들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는 이 포지션이 조금 애매합니다. 애매한 상황에서 지금 이 삼성 엔지니어링이 예전에 이제 삼성 물산과의 삼성중공업과에 대한 합병 이슈가 있었는데, 그 합병이 이제 실패를 했고,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현재 바닥을 여전히 조금 다지는 그런 움직임인데요.
충분히 이제 주가가 현재는 이제 바닥권을 좀 타지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좀 보고요. 대신에 이런 종목분들이 빠르게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이 11,300원대부터 지금 현재부터 넘어오고 있는 과정들인데, 여기가 이제 바닥권역이라고 좀볼수 있고요. 그래서 조금 긴 시간을 두고 대응을 하신다면 충분히 성과를 좀 보일 수 있는 기업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여기 금액별 봤고요. 그리고 이제 수량별로 보면, 위에 게 이제 금액별, 수량별이었고, 밑에 게 금액별인데요. 자, LG전자, 삼성전자, 그리고 포스코, 삼성엔지니어링, SK텔레콤, OCI, 하나금융지주, KB금융, 그 신한지주 순으로 오늘 또 금융주에 대한 매기세가 많이 유입됐습니다. 미국장에 대한 영향을 받았다고 봐야겠죠. 미국에서도 금융주들이 실적 발표하면서 긍정적인 움직임을 보였듯이 지금 국내 금융주들 같은 경우에도 일단 금리 인상에 대한 가능성, 그런 부분 자체가 상당 부분 작용하고 있다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우리가 금리가 오르게 되면 예금 마진에 대한 금리도 오릅니다. 근데 그거는 조금 오르게 되고, 대신에 대출에 대한 부분 자체가 많이 오르게 되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체감이 확실하게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인데, 에드마진이 크게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은 결국 이 금융주들에 대해서는 호재로 작용할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오늘 시장에서는 상위권에는 없지만 보험주들 같은 경우에도 금리 상승에 대한 수혜주로 우리가 흔히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함께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LG전자에 대한 매기세는 애플카 관련된 이야기죠. 그래서 그거는 좀 이따 다시 한번 더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닥을, 우리가 외국인들이 코스닥을 또 보시면, 자, 오늘 셀트리온 헬스케어 여전히 고가에 이름을 올리고 있고요. 자, 실리콘옥스, 뭐 테크윈, 카카오게임즈, 파크시스템, 네페스, 뭐 엔지캠 생명과 ST팜, 대유전자재료 순인데요. 지금 현재 이 코스닥에서도 일단 지수에 대한 부분에서는 지켜주려고 하는 움직임들은 여전히 나타내고 있다라고 또 판단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SBI 인베스트, AB 프로바이오, 대성파인텍. 대성파인텍 같은 경우에는 전장 부품 관련으로 이슈가 된 부분이죠. IOK, 상지카일룸, 나노스, 토박스코리아, 자연광경, 테크윙 순인데요. 뭐이 수량이 사실 우리가 주식 수가 많은 기업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저렴한 기업들도 있다 보니까 수량으로 보면 이렇게 한 번씩 잡주들도 한번 이름을 올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의미 없는 수급이라는 거 없으니까요. 그래도 한 번씩 체크를 하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연기금에 대한 순매수 상위도 한번 같이 보면요. 자, LG전자에 대해서 오늘 양매수가 좀 유입되는 모습이었고, 삼성 SDI, 하이브, 자,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죠. 자, OCI, 녹십자, 한미약품, 신한지주, KB금융, 한전 KPS 순인데, 지금 연기금은 현재 바닥권역에 있네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정말 조금은 저렴한 가격대에 있는 종목군들을 집중적으로 좀 공략을 하는 그런 움직임들을 보일 수 있는, 보이고 있다고 보고요. 대신 삼성 SDI에 대한 부분에서 다시 한번 매기세가 들어간다는 것은 실적에 대한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을 좀더 높게 평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기보다 후반기가 좀더 기대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추세 추정에 대한 매매가 들어가는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추정을 한번 해봅니다. 자, 우리금융지주, 그리고 대우건설, 그리고 신한지주, LG디스플레이 순으로 이제 또 매기세가 좀 들어왔는데, 증권주도 마찬가지 최근에 시장 자체가 우상향을 하다 보니까 증권주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수 있고요. 자, 코스닥에서는 셀트리온 헬스케어 동학기업, 그리고 NH한국사이버결제. 자, NH한국사이버결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연기금에 대한 매수가 유입되는 것은, 일단은 온라인 시장, 온라인 마켓이 지금 커지고 있기 때문이죠. 저도 이제 우리가 NH인 한국사이버결제하고, 그리고 KGNC스, KGNC스 하니까 움직임 자체 크게 없어요. 하지만 NH인 한국사이버결제는 좋은 모습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 수급적인 부분에서는 긍정적인 움직임이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스튜디오 드래곤이나 최근에 이제 A스토리, 그리고 유 같은 기업들도 지금 다시 한번더 매기세가 계속적으로 유입되고 있는데요. 신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좀 체크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고요. 5G 관련주 안에서 이 선인 시스템이 가장 좋은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연기금에 대한 신규적인 매수가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주가에 대한 변화를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고, 후반기에는 삼성 SDI에 대해서 2차 전지 관련 물량을 공급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호재로 나타날 수 있다는 부분. 자, 그리고 수량별로 봤을 때는 솔리드, 그리고 HB, 테크놀로지,
그리고 NH 한국사이버경제 동아기업 선인시스템 순인데, 자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이 5G 관련해서 낙폭과대, 우리가 솔리드가 유상증자를 좀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닥권역을 다지는 부분 형성된다라고 좀볼수 있는 거고, HB 테크놀로지 반도체 검사 장비 관련해서 실적에 대한 개선 기대감이 반영되었다, 그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 존슨앤존슨사에 대한 얘기부터 한번 같이 봐야 될것 같은데, 미국 FDA에서는 아스트라제네카 그리고 얀센이 이제 존슨앤존슨입니다. 백신은 혈전에 대한 부작용이 나타나서 집중적으로 조사하겠다. 존슨앤존슨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부작용이 흡사하다. 그래서 바이러스 벡터 기술 관련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그럼 지금 현재 이 아스트라제네카도 그렇고 얀센도 그렇고 최근에 백신 관련 안정성에 대한 문제가 얘기가 계속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얀센 백신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해외에서 지금 다시 한번 혈전 관련된 이슈가 되면서 지금 접종을 지금 금지를 했던 상황이었고, 아스트라제네카도 혈전 관련 얘기도 일부 나왔고, 그리고 현재 또 우리나라 언론에서도 상당 부분 이 안정성에 대한 부분에서 의구심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어떻게 보면 때리고 있죠. 그렇다 보니까 지금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또 상당히 이제 좀 불안감이 가중되는 그런 상황이 좀 발생하고 있다라고 좀 봐야 될것 같고요. 왜이 부분이 중요하냐 하면, 우리가 이제 이 존슨앤존슨사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5위권 안에 드는 상당히 대형 제약 회사입니다. 우리 어릴 때부터 바르는 뭐 존슨즈 베이비 로션을 만든 회사가 바로 이 존슨앤존슨인데, 그만큼 이제 우리가 큰 회사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존슨앤존슨사에 대한 백신을 가지고 게임 클로저가 될수 있다 라고 했을 정도로 상당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작용이 나타나면서, 지금부터 그러면 결국에는 이 RNA, mRNA 백신밖에 남지 않는데, 그 부분에 대한 부분에서 좀더 수급적인 부분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우려감도 나타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시장에서도 우리가 mRNA 백신 관련해서 여러분들한테 추천했던 종목이 이제 아이진이었는데, 아이진이 오늘도 강한 상승을 좀 보이면서 상한가 근처까지 올라왔어요. 사실 근데 아이진은 아직까지 일상을 들어간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이렇게 큰 상승을 보일 수 있는 것은 그만큼 바이러스 벡터 기술로 생산해냈던 아스트라제네카라든지 얀센 백신 자체가 현재는 혈전에 대한 부작용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mRNA밖에 없나? 그런 상황이 지금 대풀이가 된다는 거라고 좀 봐야 될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이 존슨앤존슨사 말고 또한 가지 좀 눈여겨봐야 됐던 것이 이제 또 노바백스입니다. 저는 이 노바백스를 저도 상당 부분 노바백스가 가능성이 좀 있다, 클로저로서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노바백스를 생각을 했었는데, 이 노바백스 같은 경우에는 빨라도 10월 달, 11월 달은 돼야지만 접종이 또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 이 백신에 대한 부분에서 수급도 원활하지 않고, 그리고 거기에서 정말 이 코로나가 이겨낼 수 있을 것인가? 전에 일도 봐오셨겠지만 확실히 백신을 접종을 많이 할수록 확진자는 확실하게 줄어요. 그것은 데이터로 나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 전 세계적으로 이게 공급이 원활하게 될수 있느냐? 이미 시장 자체는 백신을 다 맞았다라는 가정하에, 경기 회복이 이루어진다는 가정하에 이미 상승이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에 대한 괴리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괴리를 과연 메꿀 수 있을 것인가? 그 부분을 좀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것 같고. 자, 그러면 지금 추가적으로 이 글로벌 백신 현황을 보면, 우리 모더나하고 화이자는 이제 RNA 방식입니다, 플랫폼이. 하지만 이제 바이러스 벡터 기술 관련해서 아스트라제네카와 얀센하고 지금 현재 혈전 문제로 이슈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볼수 있는 것이 이제 단백질 제조와 형태의 노바백스입니다. 뭐 칸시노, 시노팜 이건 이제 사실 별로 우리가 볼 필요는 없고요. 그 밑에 이제 사노피사와 글락소스미스클라인 업체, 이 업체는 좀 봐야 되는데, 요거는 지금 현재 임상이 상당히 뒤처져 있거든요. 물론 이 글락소스미스클라인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유명한 회사죠.
근데 지금 현재 뒤처져 있기 때문에 우리 이 부분까지는 지금 현재 보기 좀 어렵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남아 있는 것이 이제 노바백스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은 우리가 이 우려감이 좀더 확대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왜 존슨앤존슨사가 지금 현재 백신 중단됐다고 해서 왜 그게 주가와 왜 연관이 있지?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요. 그만큼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남아있는, 그러면 안정성에 문제가 없는 게 노백스인데 아직까지 출시를 하지 않았고. 근데 모더나는 가격이 비싸요. 모더나는. 우리가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백신 같은 경우에는 아스트라제네카 만 원이 안 되고, 얀센 같은 경우에도 15,000원, 13,000원이거든요. 그 보급이 쉽단 말이죠. 하지만 이런 타격을 받았기 때문에, 한동안은, 또 이런 시장의 불확실성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뭐 지금 당장 제가 뭐 찬물을 뿌린다는 개념이 아니고, 알고는 계시자는 거죠. 아, 이런 이슈는, 또 이렇게, 또 확대적으로 해석을 한번 해본다면 백신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서 주가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겠다. 요렇게만 생각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우리가 존슨앤존슨사를 한번 같이 봤고, 오늘 가장 크게 이슈가 됐던 것이 바로 이 뉴스입니다. 바로 출범을 앞둔 LG 마그나 애플카 협력설이 다시 한번 더 재점화되었다. 자, 글로벌 세계 3위 자동차 부품 업체이자 LG전자와 전기차 파워트레인 사업에서 합작하기로 한 마그나 인터내셔널. 이 마그나 인터내셔널이 상당히 유명한 회사입니다, 사실. 북미의 전기차 생산 거점 투자를 추진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면서 애플과 이미 어느 정도에 대한 입맞춤이 이루어진 거 아니냐라고 시장은 지금 전망을 하고 예상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LG전자라든지 또는 LG전자 전장 부품 관련주들이 좋은 모습을 나타내는 움직임을 보였어요. 자, 우리가 일단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타 법인 출자를 상당히 많이 하는 회사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했던 회사들을 잠깐 보면, 일단은 나라 M&D, 그 비나텍, 로보티즈, 로보스타 같은 기업들을 들수 있고, LG 이노텍이나 또는 LG 디스플레이는 당연히 LG 전자가 모회사이기 때문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겠죠. 특히 이 아바텍이라든지 야스 같은 업체들은 LG 디스플레이가 또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예요. 지금 이런 법인에 대한 출자가 돼 있다는 것은 그만큼 LG 전자와 밀접한 관계를 가질 수 있는 기업들이라는 거고, 오늘 이슈가 됐던 것은 이 마그나 합작사와에 대한 관련주들 부분인데요. 자, 그러면 현재 오늘 이 부분이죠. 이슈가 됐던 것이. 그러면 LG 이노텍, LG 디스플레이, 에이프로, 일지테크, 나인테크, 나라 M&D, 대성파인텍, 뭐 사마알미늄, 사마컨덴서, 신성전자테크, 이런 관련주들이 오늘 시장에서 이슈가 되는 모습들을 보였고, 우리가 여기에서 하나씩 같이 한번 보시면, 일단 이 대성파인텍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마그나와 6년 동안 거래를 해왔던 업체입니다. 그리고 일지테크 같은 경우에도 이 마그나 인터내셔널하고 또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거래를 해오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또 봐야 되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사마알미늄 같은 경우에는 LG전자에 우리가 이제 알루미늄 박을 납품을 한 업체예요. LG 화학에 알루미늄 박을 납품을 한 업체다 보니까 여기에 따른 관계가 좀더 강화되지 않을까, 그런 가능성에 지금 움직인 부분이라고 좀 봐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사마 컨덴서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폰에 대한 MLCC도 포함되지만, 사마 컨덴서는 스마트폰에 대한 부분이 2%가 채안 돼요. 그 나머지 부분 자체가 차량용 전장 부품이라든지 또는 이제 전자기기, 전자제품 등에 들어가는 MLCC를 생산을 해내는데, 마찬가지로 LG전자와 관계를 가지고 있는 업체입니다. 그렇다 보니 다시 한번 이슈가 될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여기에 이제 이름을 올리는 모습이었고, 그 외에도 일찍 두 분도 갔는데요. 이런 기업들이 움직임 자체가 꾸준하게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우리 참고를 좀 해볼 필요가 있고, 하나씩 한번 같이 보면요. 일단은 A 프로 같은 경우에도 LG 화학과 관계를 가지고 있는 업체인데요. A 프로도 오늘 반등이 괜찮았어요. 근데 장 후반에 마지막에 1% 정도 빠져서 마감했는데, 이 추세가 꺼진 추세라고 보기는 힘들죠. 여전히 우상향을 할수 있는 추세에 대해 안에 있는 상황이라고 볼수 있는 거고, LG이노텍 같은 경우에 현재 고가 권역을 꾸준하게 유지를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0.2% 크게 움직이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LG이노텍이 지금까지는 이제 스마트폰 관련해서 상당 부분 조금은 그쪽에 가중치를 좀 부여하는 부분이었다면, 이제는 다시 한번 더 전장 부품 회사로서의 변화가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우리가 이 토비스 같은 업체들도 스마트폰 관련해 가지고 지금까지 이제 LG전자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기업이었거든요. 하지만 LG전자가 이 스마트폰 사업을 이제 이제 철회한다는 부분으로, 지금 이 회사가 최근에 이제 급락세가 한번 나타났었어요. 하지만 이 토비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산업용 디스플레이도 함께 생산하는 업체다 보니, 우리가 자동차에 들어가는 이 계기판을 또 생산을 하는 것도 이 바로 토비스입니다. 우리가 전장 부품 관련해서도 앞으로에 대한 발주가 좀더 늘어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아까 그 뒤에는 안 적었었는데 이 기업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일지테크 같은 경우에는 대주주의 성함이 구준모씨입니다. 지금 요거는 이제 구관의 집안이죠. 그리고 거기에 또 마그나 인터내셔널과 또 관계를 가지고 있는 업체가 또 일지테크니까 바닥 권역에서에 대한 변화도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볼수 있습니다. 삼화컨덴서도 잠깐 볼까요? 자, 삼화컨덴서 같은 경우에도 자리를 조금 잡아가는 모습들이에요. 20선을 어떻게 해서든 좀 지켜주면서 추세적인 부분에서 좀 땡겨 올리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라고 좀볼수 있겠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뭐 이게 기대감이다, 아니다, 이게 팩트다. 근데 지금까지는 판단했을 때 우리가 썰이죠. 썰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냥 그럴 수 있다. 그 정도 선에서 이제 봐야 되는데, 대신에 종목군들이 다 움직임을 본다면 충분히 그럴 가능성도 저는 있어 보입니다.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지금 우리가 현대차 부품주들, 그리고 거기 뭐 차량 경영 관련주들, 그런 종목군들이 전기차 시장에서 이슈가 되었고, 2차전지 관련주도 마찬가지로 주가에도 움직임들을 많이 보였었다면, 지금 이런 LG전자 전장부품 관련주들도 새롭게 들어오는 그런 하나의 테마가 될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럼 앞서서도 우리가 한번 이슈가 되었었고, 또 다시 한번 더 얘기가 나온다는 것은 수급적인 부분에서 연속적인 부분을 가질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변화를 좀더 기대를 하면서 보자는 말씀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일장 우리가 추천주도 확인을 한번 해보시면, 우선 코스맥스, 밑에 걸 고집 요거를 깜빡했네요. 코스맥스, 아비코전자, 그리고 코인테크인데요. 코스맥스는 일전에 한번 좋은 우리한테 수익을 좀 줬던 기업입니다. 그래서 한번 강하게 올라오면서 시세를 냈고, 지금 추세를 유지를 하면서 다시 한번 더좀 시세를 줄수 있는 자리까지 좀 올라왔다고 보고, 변화를 한번 기대해 보고요. 우리가 1분기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라고 볼수 있겠죠. 그리고 2분기까지도 2분기 4월달 청명절 연휴, 그리고 5월달은 또 노동절 연휴거든요. 그 연휴를 틈타서 화장품에 대한 보복 소비 매출이 좀더 상승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비코 전자인데요. 아비코 전자는 앞서 LG전자 관련해 전장부품 관련주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기업이 반도체 부품도 생산하는 업체예요. 그리고 전장부품 생산을 하고 있고, 그래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전자, 현대모비스 다 관계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차량용 반도체에 대한 얘기가 최근에 계속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부분에서 이 아비코 전자에 대한 주가도 변화가 저는 가능하다라고 보고, 이 전장부품 관련주도 눈여겨보자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코인테크는 우리가 2차전지 공정 자동화 장비 업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CIS, P&A 솔루션, 뭐 PNT, M플러스, NS 이런 기업들을 우리가 공정 장비 기업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코인테크는 원스텝으로 다할수 있는 자동화 장비 업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주가에 대한 부분에서
바닥을 다지고 다시 한번 넘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앞서서 여기에서 이제 매집이 들어가서 우리가 이 상승을 한번 먹었었는데 그 이후에 다시 한번 이 자리를 현재 지지를 해주고 있다는 것은 추세가 유지되고 있다는 거죠. 그좀더 우상향에 대한 추세를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4월달은 한 달의 기적 프로젝트를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5월달은 사실 이제 공매도가 있다 보니까 좀 조심을 해야 되는 달인데, 4월달은 우리가 포지션을 잘 잡아놔야 됩니다. 그래야지 5월달을 좀더 쉽게 갈수 있거든요. 그래서 종목이 궁금하시거나 아니면 함께 매매해서 좀더 수익 극대화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1599-0700이나 뭐 어느 홈페이지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항상 방송에서 좋은 수익을 보여드렸습니다. 항상 1등 수익률을 방송사마다 보여드렸었는데요. 이런 수익 틈타서 또 여러분들이 열심히 응원해 주시고 많이 구독하기 그리고 좋아요 해 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 주시면 더 제가 또 흥이 나서 또 정말 방송에서 볼수 없는 값진 종목군들 유튜브를 통해서도 많이 소개해 드릴 테니까요. 좋아요 그리고 구독하기 꼭 많이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또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